지난주에서 테마가 이어져 갑니다. 건설주 순환매 지속입니다. 자, 건설주 순환매 요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건설주가 올해 한 해를 저는 이끌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네. 우리가 건설주가 결코 지수 추정을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가 작년에 지수 대비했을 때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네.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다든지 급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작년 소외주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형주도 보면은 연초부터 뭐 의류주, 건설주, 해운주 다 소외주입니다. 그러면 그 소외주 안에서 건설주가 올해 이제 대선이 있는 해고 네.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려진다면 분명히 부동산 관련 호재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우리가 바이든 같은 경우도 2,500조 정도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부양책과 별도로 또 투자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항상 말씀드렸죠.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공급이 확대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현재 이 건설주를 큰 흐름으로 보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눈여겨보신 종목도 함께 좀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대형 건설주 중에 좀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은 네. 이제 한 13년 만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려 2007년 이후에 제대로 오른 적이 없고 오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건설자 중에 탑픽, 그럼 대우건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건설주는 빠질 때마다 우리가 빠질 때마다 관심을 가진 종목이 건설주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뭐 HDC,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조정을 좀 하고 현대 입힙니다. 네. 산업개발도 봐야 된다 보고 있고 뭐 GS건설도 있습니다. GS건설도 주가가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빠질 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또 건설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또 중소형 건설주도 뭐가 있냐면 사무개발 이런 것들이 또 중소형 건설주인데 실적이 매우 좋은데 네. 기술적으로 편안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또 벽산 예전에 벽산, 소개했던 종목. 맞아요. 벽산도 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 다른 이슈가 붙으면서 또 주가 급등락이 있는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우리가 어떤 중소형 건설주도 많고 저평가 건설주도 많으니까 네. 하나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우리가 좀 주목해볼까요? 자, 오늘은 또 여기 없는 종목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특수건설이라는 종목. 특수건설 종목. 네. 네. 좀 다소 제가 이 특수건설을 오늘 소개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지금 한 4% 정도 올라있는데 약간 올라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최근의 흐름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에 또 건설주에 편입이 되는 게 또 특수건설인데 여기가 이제 토목 쪽이고 네. 뭐 도로, 교량, 터널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입니다. 근데 기초 토목 시공 분야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뭐 서해대교, 광안대교, 인천대교, 지하철 뭐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터널 관련 이제 실드 공법을 이제 독일에서 도입한 장비하고 기술력으로 한강 지하 한강 하저 터널 등을 시공을 했고요. 자동차 공장의 도장 라인 제작하고 포스코 등의 산업 플랜트 등을 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건설 계약 이 계약의 97% 대부분 나머지는 임대고 제품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터널 관련주로도 사실 이 종목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또 뭐 정치 관련주로도 또 편입이 되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또 예전에는 경협주로도 주가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지하 터널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종목이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붙어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전략 특수건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신고가 무려 중소형주 작년에 소외됐죠. 작년에 4월 달 고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작년만큼 나왔느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고가 매매인데 네.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한번 윗꼬리 부분을 채워가면서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봉으로 봤을 때 올해 시세가 나오는 해예요.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면 저는 9350에서 9,420원 라인에서 한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짰습니다. 9,100원 이탈되면 또 메리트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9,100원 손절가 잡고 달릴 경우에는 시세가 좀 이번 달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1,000원 이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종국 대표와 인사 나누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